안녕하세요,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메일 주소로 학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입시에 대한 궁금증 혹은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그 중에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모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 남학생 학부모입니다. 서울에서 한 달 전에 이사와서 고등학교를 결정하는데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된 중위부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부를 놓은 것 같아요. 학군의 평준화인 곳이라서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바닥을 깔아주겠다 싶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준화인 지역에서 비평준 지역으로 오신 겁니다. 4개월 전부터는 사교육도 다 중단하고 혼자 하게 두었는데 책상에만 앉아서 컴퓨터 켜고 공부한다는데 인강도 문제집도 도통 진도가 안 나가네요. 고창중에 다니고 있는데 고창중은 김포입니다. 최근 기말고사를 봤는데 전학교 시험보다 문제가 쉬웠다고 조금은 자신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가내시는 안 내봤지만 거의 100 초반 될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내신 점수는 많이 낮으나 고등학교로 골라갈 수 있어요. 이곳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 성적을 정확히 모르셔서 장기고, 김포의 장기고를 추천하시던데 저는 솔터고가 조금이나마 대입에 유리할 듯하고 아이도 내신이 어렵고 상위권이 모여있는 장기고보다는 솔터고가 낫지 않을까 하네요. 어머님이 엄청 많이 알아봤어요. 대입 고른기회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어서 4등급 정도만 바라는데 중상위권이 몰려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벽을 뚫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성적이지만 친구 좋아하고 착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는 아이인데 솔터고 소문에 의하면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니 아이 본인은 걱정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근데 올해 솔터고 접수 인원이 이미 100여 명 초과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학원 상담에 갔더니 솔터는 선생님들이 수시만 권한다, 정시 준비 어렵다 하는데 정시보다는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인 수시인데 그걸 목표로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 학교는 대신 3, 4등급만 받아보자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장기고가 정시에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해마다 인기 학교가 몇 년째 바뀌는 것 같고 올해도 여전히 장기고는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집 앞 장기고 두고 멀리 다녀야 하나 생각도 듭니다. 당장 지원선의 시일이 다가오는데 위에 나열했듯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유튜브 전부터 구독했는데 선생님 김포 그리고 장기동이라 너무 반가운데 반가운 마음에 메일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어머님께서는 중계동, 서울에 있는 중계동 평준화 지역이죠. 거기서 김포, 경기도 김포로 이사를 오셨는데 경기도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장기고와 솔터고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김포지역 중하위권 학생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 장기고, 솔터고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특정 고등학교를 딱 찍어서 하는 컨텐츠인데 전적으로 저의 경험에 의한 컨텐츠임을 말씀드리고요. 뭐 해당 학교에서 너무 기분이 나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제가 장기고나 솔터고나 뭐 다른 고등학교를 지도해본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기고입니다. 장기고는 내신으로 생각해보자면 김포고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웅양고보다도 좀 어렵고 제1고보다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김포지역의 내신 난이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김포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제1고, 한참 밑에 솔터고 순이에요. 그래서 제법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고에 가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기고는 내신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많이 시켜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험범위에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많이 포함되고 그러다 보면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포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학교 활동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서울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김포 내에서 비교해보자면 그래도 김포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는 수시종합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장기고의 내신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점들은 전부 다 단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학교 교과서를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내신에서 모의고사까지 수준있게 막 연계하고 변형하는 장기고의 수준이 부담스럽다면 내신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내신 점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학생이 개인 역량, 내신 역량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응용하고 특히나 암기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신 역량이 있는 경우 장기고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이미 4등급 후반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만약에 장기고에 갔는데 4등급이 안 나왔다. 5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수시 종합이 없어지거든요. 4등급 후반부터는 수시 종합을 뽑는 학교, 대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교내 활동이 많고 수행평가가 많은 것은 오히려 이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수능 공부하는데 발목을 잡는 방해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학원에 지금 막 가가지고 학교 빨리 끝내고 수능 공부하는 학원에 막 가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 방과 후 조모임도 해야 되고 학교 동아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학생에게 방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솔터보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솔터보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명시했던 김포고, 장기고, 운양고, 김포 제1고 뭐 이런 곳과는 달리 저 학생이 열심히 하면 내신 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장기고보다는 훨씬 더 내신 받기가 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신에 필요한 공부의 양, 적어도 영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만 투자하면, 장기고 학생들이 하는 양의 절반 정도만 투자하면 내신 공부가 커버가 됩니다. 여기서 뭐 정답률이야 학생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내 활동이 다른 학교에 비해 좀 빈약하죠. 이게 장점이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학원에 시간을 투자하기는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는 뭐 저 빨리 끝나고 학원 갈게요 이런 것도 뭐라 하지 않고요. 하지만 단점은 항상 이런 이제 평범한 일반고에 가는 학생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건데 1, 2등급 경쟁은 장기고나 솔터고나 뭐 다 똑같아요. 운양고나 1, 2등급 경쟁은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메일에 잠깐 보면은 장기고가 미달이고 솔터고가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인데 김포 지역의 중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굳이 김포, 운양, 장기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내신 때문에 힘든데 가가지고 나는 모의고사 최근에 학생들은 모의고사 수능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크니까 모의고사 수능 좀 덜 보고 가고 싶은데 내신 받아서 김포나 운양이나 장기나 이런 데 가면 힘드니까 그냥 솔터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등급, 2등급 경쟁은 솔터고나 장기고나 운양고나 어렵습니다. 똑같이 어려워요.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학교나 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터고 가면 내신 상위권 그냥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오해시고. 그리고 만약에 1, 2등급 경쟁이 성공했어요. 상위권이 된 겁니다. 솔터고 상위권이 됐는데 학교의 빈약한 교내 활동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잘하는 학교들에 비해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그래서 다른 학교 1, 2등급 학생들이 같은 학원에 다니거나 친구라면 자꾸 이제 그 친구랑 비교를 하게 되고 열등감도 좀 가질 수 있고 아 그냥 장기고를 갈 걸 그랬나? 이런 후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연기하는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어도 영어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저히 적습니다. 장기고는 연계도 많이 하고 전부 다 변형해서 내는데 솔터고는 연계를 안 하는 시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철저히 학생의 개인 역량으로 준비해야 해요. 모의고사 수능은. 그런데 내신 때 지속적으로 모의고사를 다루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는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죠. 당연히 모의고사 공부하는 학원에 등록해서 이 점을 메꾸셔야 됩니다. 결론을 좀 지어드리면 장기고를 선택하시면 사실은 이게 학원까지 같이 말씀드려보자면 장기고 선택하시면 장기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고는 국어, 영어, 수학 전과목에서 1학년부터 모의고사 연기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신 학원에 보내면 그 학원이 주말이나 방학 때는 모의고사 준비해주고 수능 준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포에 있는 내신학원에서 모의고사까지 준비하는 것이 다 이렇게 팽팽팽팽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가능한 게 보통이죠. 우리 아이가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고 내신 때라도 모의고사 문제도 좀 보고 외워야 된다.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하시면 장기고 보내시면 되고요. 솔톱으로 선택하시면 내신은 학생의 개인 역량에 좀 기대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 내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해주는 학원에 따로 보내셔야 됩니다. 수능 모의고사 준비해주는 학원이 아까 장기고 애들이 다니는 그 학원이 아니에요.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해주는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는 학원이 휴원을 하는 학원입니다. 내신 안 해주는 학원. 내신은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학원. 정말 수능 모의고사만 하는 학원. 그래서 내신 휴원도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 정도만 주고. 그런 학원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솔토고에 가면. 그래서 솔토고 내신은 사실 중학교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필요한 과목 정도? 엄마 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봐보니까 요런 과목은 좀 내신학원 다니는 게 좋겠어 하는 한두 개 과목만 주 1회나 2회 아주 조그맣게 그렇게만 잡아주시고 그런 내신학원은 최소화하고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학원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변 애들은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자기 공부하고 약간 이제 다른 학생들 안 다니는 학원에 혼자 다녀도 괜찮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러면은 솔토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김포에 좀 있으니까 김포에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만 하는 학원이 있냐 저는 못 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애를 실어가지고 목동이나 일산까지 이렇게 어머님이 기사 노릇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어머님이 좀 뭐 지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거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네, 장기나 운양이나 사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김포, 장기, 운양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나온 고등학교 솔토고니까 솔토고를 포함한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고 내가 몇 등급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 고등학교에 받은 내신 등급에 맞춰서 좋은 학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